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벤시입니다. 아웃워드 프리뷰. 올해 RPG 기대작으로는 옵시디언의 아우터월드가 있죠. 하지만 아우터월드 말고 아웃워드라는 RPG 기대작도 있습니다. 생존 요소를 강조한 오픈월드 RPG인데요. 주요 웹진에서 프리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PC 게이머진은 아웃워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존 RPG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아웃워드에서도 마법을 쓸 수 있지만 이 게임에서 우리는 간달프가 아닙니다. 마법 시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 준비와 크래프팅과 재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주어지는 것이 이 게임에선 쟁취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게 진정한 성취감을 줍니다. IGN은 아웃워드는 우리를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좋아하게 된다네요. 아웃워드 세상에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숙면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배고파지고 목말라집니다. 또 불이 없는 데서 노숙하면 너무 추워집니다. 어떤 걸 가지고 다녀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아이템의 가치를 자동으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PC 인베이전지는 이 게임은 플레이어의 손을 거의 안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싫은 사람은 그저 불편한 게임으로만 여길 거고 게임을 좋아하기 힘들 거라 말했습니다. 윈도우 센트럴지는 아웃워드를 해보고 나서 이 게임은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이후로 가장 흥미롭고 기다려지는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아웃워드의 출시일은 3월 26일입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확장팩과 니어 오토마타 크로스오버. 파이널 판타지 14의 섀도우 브링어 확장팩이 7월 2일 출시합니다. 이 확장팩에 니어 오토마타 배경의 레이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PC 게이머입니다. 너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속은 게임은? 친구가 이 게임 꼭 하라고 열렬히 영업해서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 그저 그랬던 게임을 각 기자가 꼽았습니다. 제임스 데븐포트 기자는 메트로 시리즈를 꼽았습니다. 하도 FPS 명작이라고 해서 해봤더니 내내 지루하기만 했다는군요. 대본과 성우 연기는 과했고 자미 시퀀스는 처음 잠깐을 제외하고는 너무 단순하고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몬스터 디자인도 그저 흉악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아는 디자인입니다. 게다가 극도로 일직성 게임인지라 돋보이는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필리파 워 기자는 크루세이더 킹즈 2를 꼽았습니다. 친구들이 쿠킹2의 신기하고 막장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마다 와 정말 끝내주겠다 해서 해보게 되는데 막상 자기가 해보면 그저 신문과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들여다보는 기분이라는군요. 조안나 넬리우스 기자는 웨이 아웃을 꼽았습니다. 친구랑 같이 서로 소리쳐가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재밌지는 않았답니다. 1시간 만에 끄고는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았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친구에게 속았었나요? 유튜버 DPO23입니다. 레지던트 이블2 500% 페이셜 애니메이션, 얼굴 애니메이션 효과를 5배 올린 영상이 서구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레지던트 이블2 리메이크는 클레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꼭 캐릭터를 재창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원래 있던 것에 약간의 대사와 뉘앙스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캐릭터를 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레지던트 이블2 리메이크가 입증해 보였다며 칭찬했습니다. PC 게임즈 N입니다. 타이탄폴 기반 배틀로얄 게임 아펙스 레전드가 나온다. 아펙스 레전드는 영웅 기반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배경은 타이탄폴을 기반으로 하고 게임 플레이는 콜 오브 듀티 블랙 아웃과 레인보우 6 시즈를 섞은 것 같다고 합니다. 2월 4일 발표할 거라는군요. 폴리곤입니다. 비홀더 단편 영화는 페이퍼스 플리즈만큼이나 어둡고 숨막히다. 비홀더 단편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10분 정도의 분량이며 한국어 자막을 지원합니다. WCCF 테크입니다. 에픽 대표 팀 스위니가 게임 독점은 적법한 경쟁 방법이라 말하다. 에픽게임즈 창립자 팀 스위니가 시장에서 밸브가 차지하는 힘에 대해 말하며 자기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WCCF 테크는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에픽스토어의 공격적인 독점 정책이 괜찮냐고요. 안 괜찮다. 나는 에픽을 보이콧할 거다가 50%. 괜찮다. 결국 이득이 될 거다가 32%.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가 10%. 안 괜찮지만 그게 경쟁이 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인정한다가 7%군요. 다시 WCCF 테크입니다. 앤썸 디렉터가 앤썸은 지난 10년간 가장 마음을 움직인 슈터가 될 거라고 말하다. 앤썸이 지난 10년간 나온 게임 중 가장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이 될 거라네요. 개발 초기에는 프리투플레이 모델도 고려했었는데 그 안은 폐기했다고 합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HD 리마스터 버전에도 AI 텍스처 팩이 나왔다. 요새 AI를 이용한 텍스처 향상 팩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 놀라운 효과를 보인답니다.
이미 파이널 판타지, 하프라이프, 모로윈드, 둠 등의 게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던트 이블 1 리마스터 버전용도 나왔습니다. 다시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4A 게임즈 개발자가 메트로 엑소더스가 PC에서 잘 팔리지 않으면 다음 메트로 게임은 PC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다. 익명의 4A 게임즈 개발자가 말한 것이니 일단 루머 기사로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익명의 개발자는 이번 거래는 출시 한 달 전에 전격 결정된 것이며 PC 게이머가 메트로 엑소더스를 보이콧하면 다음 메트로 게임은 PC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음 메트로 게임이라는 게 있다면요. 레딧입니다. 아우터월드에는 필수 NPC가 없고 모두를 죽일 수 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사죠? 이 기사가 레딧에서도 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댓글 유저는 나는 RPG에서 악성이랑 플레이를 해도 왜 자꾸 한 소녀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고 할머니한테 약초를 캐다주게 되는 걸까?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악성향 플레이는 원래 무진장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그 이유는 악성향 선택지가 대체로 후져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악성향을 잘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걸 잘 만들 만한 기술이 없다네요. 저는 악성향으로 최근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패스파인더 킹메이커였습니다. 와 진짜 이거 악성향 스토리라인 진짜 환상적인데? 난 악성향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게임을 준비해놓은 게임 처음 봤어. 아니 웬만한 RPG에선 다 악성향은 그냥 꼽살이거나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는데 진짜 끝내준다 이거. 이거는 발더스 게이트나 이런 걸 다 뛰어넘었다고 봐도 돼. 이 정도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다시 레딧입니다. 앤썸 VIP 데모랑 오픈 데모를 해봤는데 그저 양상형 같아. 기대가 컸지만 실망했다는 레딧 포스팅입니다. 엔드게임 컨텐츠가 그저 뒤로 돌아가서 똑같은 걸 더 어렵게 반복하는 게 전부인 것으로 느껴진다는군요. 이 포스트에 수많은 레딧 유저들이 앤썸 감상평을 남겼는데요. 이런 류의 폐지 죽기 게임은 그게 날아다니는 거든 뭐든 잘 맞으면 재밌고 안 맞으면 재미없고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중간이 없는 장르라고 하네요. 모험러의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러 이름 없는 왕에게 도전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후 닭은 가라. 어른들 노는데 닭은 가라. 쟤들 이름이 있나? 이름이 없나 근데? 아야 아 한 대도 못 때렸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러였습니다.